42분 전 이제 업데이트 종료됐고 리샤의 편지에서 시즌2 프롤로그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M 리샤입니다. 리샤의 편지를 기다려주신 모험가분들께 로스트아크의 시즌2 프롤로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즌2 프롤로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휴식타임 가지고 이제 시즌2를 기다리면서 에너지 모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기말이기 때문이죠. 다들 그렇게 하는 게 게임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요. 저는 자 로스트아크 시즌2 프롤로그를 전합니다 라는 제목의 리샤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좀 일찍 일어났으니까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네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CM 리샤입니다. 함께 로스트아크의 다음 그림을 그려보며 이야기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무더운 여름이 벌써 코앞까지 와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더위에 벌써 올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을 실감하게 되네요. 상반기를 지나 보내며 올해엔 저희가 모험가분들께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로스트아크 속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캐릭터들, 몬스터들 비롯하여 모코쿠시와 다나하나까지 예상치 못했던 장면들이 모험가분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와 버린 이 시기에 저희에게 응원의 편지와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을 보내주시면서 와 이런 유저분들도 있었어요? 아 진짜 멋있다. 진심 어린 걱정의 편지를 전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몹시 그려지는 시기이지만 몸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며 지치지 않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리샤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1월 루테란 신년 감사절을 통해 여러분께 처음으로 시즌2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획대로 로스트아크 팀은 시즌2가 보다 나은 게임이 되도록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원의 문 이후 이렇다 할 소식을 접하지 못하셔서 많이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낙원의 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3개월 좀 넘었죠. 낙원의 문 업데이트 되고 하드 클리어하고 나서 최종 컨텐츠라고 불리우는 낙원의 문 클리어하고 나서 이제 그 시련 레이드, 시련 광풍의 눈, 벨가노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섬까지 이런 패치들 이외에는 뭐 건드린 게 없었잖아요. 일단 낙원의 문 하드 공략 완료된 시점에서 이제 낙원 풀셋을 맞춘 시점부터 우리는 계속 다음 주에 리샤 편지가 나온다. 신규 직업 떡밥이 떨어진다. 시즌2 떡밥, 원정 대영지 떡밥 이런 것들 다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겁나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매주 존망이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드디어 거의 3개월하고도 그 이상 남짓해서 이 시간 6월 초에 드디어 리샤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튼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그 분량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여파 또한 이런 업데이트 준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겠죠. 이런 부분들은 유저들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이런 거 IT 업계 뭐 이런 개발 과정 이런 거에 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었죠. 늦어지는 거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달리다 보니 시즌2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점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즌2까지 남은 작업들을 정리해가면서 동시에 시즌2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남은 작업들을 정리해가면서라는 이야기는 이미 큰 틀은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드리셋이든 소프트리셋이든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리가 됐고 이미 메커니즘은 정해졌다는 거죠. 뭐가 나올지 어떻게 변할지는 전부 정해진 상태. 자 이제 시즌2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예고만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동시에 시즌2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보면은 시즌2에서는 신규 클래스나 대륙과 같이 새로운 콘텐츠들 뿐만 아니라 시즌1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마 건드릴 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들에도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들 중감 나크라세나 그 뚜드급해서 맨날 주간 레이드 입장권 1티어 주간 레이드 입장권 맨날 그거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카돈 2카돈 뭐 삼수화? 레이드 뭐 엘바스틱
삼수학 중나크 마냥 요즘 엘반스틱 전부 1170 달성하신 분들도 이제 공팟 가가지고 중나크 잡듯이 지금 가디언 영혼수학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카슈테르도 이제 우리는 이제 푸마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늘어져 버린 화폐들 뭐 카이저 결정 이런 것들도 지금 구원의 섬에서 드랍이 되던데 카이저 결정은 지금 전혀 쓸데없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근본적인 문제들 시즌1에서 이제 쌓아뒀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까지 시즌2에 자기 자신들의 과제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꽤나 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소식 전하는 것도 예고를 하려면 뭔가 이제 정보가 있어야 예고를 할 텐데 그 정보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렸던 것으로 보아했을 때 로스아크 시즌2는 이제 엘리온이라는 이제 국내 RPG의 등장 그리고 이제 뭐 디아블로4 이런 것들의 이제 쟁쟁한 RPG들의 2020년에 등장하게 될 쟁쟁한 RPG들의 경쟁이 될 수 있는 업데이트가 돼. 형님 헤어스타일이 구멍 뚫린 것 같은데 구멍 밑부분 아 죄송해요 이거 캠을 안 보고 있었어요. 자 여튼 그 점에서 시즌2는 콘텐츠를 쌓아 올리기만 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서 시즌2는 콘텐츠를 쌓아 올리기만 하는 형태 지금 시즌1에서 가장 문제였던 거죠. 가장 문제였던 게 뭐였냐면은 계속 그냥 쌓았어요. 그냥 시즌1에서는 1티어 레이드, 2티어 레이드, 3티어 레이드, 4티어 레이드, 5티어 레이드, 7티어 레이드, 8티어 레이드 1, 2, 3, 4티어 레이드는 지금 현재 그냥 거의 그냥 견습 레이드 솔플용 뉴비들 와도 솔플로 들어가서 클리어하는 레이드인데 거의 버려졌다시피 한 컨텐츠들 밑에 깔고 있는 그냥 쌓아두기만 했었던 컨텐츠들 전부 다 정리해서 내보이겠다는 거죠. 배럭들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리메이크 형태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골드 수급 방식을 주간 컨텐츠로 내놓고 이런 형태 컨텐츠 정립 이런 것들이 이제 시즌2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소식들 기대해보는데 다만 시즌2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시기도 몹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정이 뚜렷해지면 홈페이지를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해지진 않았다. 공개 뚜렷해지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전해주겠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네요. 새롭게 등장한 클래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원정 때 용지는 어떤 모습일지 새로운 대륙과 새로운 적들은 어떤 모습일지 세관과 항해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었을지 그리고 기존 콘텐츠들은 어떻게 포지션이 변경되고 파밍 메커니즘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성장 메커니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파밍 메커니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성장 메커니즘인 직접적으로 이제 시즌2에서 만약에 성장 메커니즘을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아예 그냥 큰 강화 성장 방식이라는 큰 틀의 성장 방식을 아예 갈아엎는 방식이라면은 여기에 파밍 메커니즘이 아닌 성장 메커니즘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하드 리셋이든 소프트 리셋이든 걱정할 필요 없다.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자 여튼간에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리시아의 편지가 드디어 등장했고 이 리시아의 편지는 예고하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즌2에 대한 본편은 다음주 오래 기다리셨을 원정 때 영지 그리고 이와 맞물려 개편될 생활 항해를 시작으로 활짝 열고자 합니다. 예고의 예고 일해라 리샤 이 정도면 그래도 알찬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시즌2에 대한 폼을 열었다 라고 이제 생각해도 되겠죠. 항해와 생활을 개편을 한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원정 때 영지까지 이걸 시작으로 활짝 열고자 한다는 건 다음 주에 원정 때 영지가 나온다는 건지 아니면 시즌2에 원정 때 영지랑 생활 항해를 할 거니까 이 소식부터 시즌2에 대한 본편 1편으로 생활 항해 원정 때 영지에 대한 소식이 다음 주에 업데이트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예고로 나온다는 거겠죠. 예고를 예고하고 예고를 하겠네요. 뭐 그런 리샤의 편지였습니다. 시즌2를 기대해주시는 몸가분들의 응원과 격려에 크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